다음 날에 내가 일어났더니 애가 없어져 있는 거야.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막,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어디야? 내가 이랬어. 아, 나 지금 잠깐. 제가 작년 8월에 연애했다 그랬잖아요. 작년 8월에 진짜 짧게 일주일 정도 연애했었는데, 사실은 내가 그 친구 어떻게 만났었냐면은 어떤 술자리에서 만났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잘생겼어 얘들아. 진짜로 완전 남주혁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잘생겼고 성격도 되게 매력 있었어. 직업도 되게 매력적인 직업이었어. 남자 플로리스트였거든. 남성 플로리스트. 얼굴도 잘생겼는데 직업까지. 그러니까 막 나는 얘 진짜 되게 멋있는 애다. 흔치 않은 일을 하고, 막, 그 친구를 내가 되게 많이 좋아했었어. 진짜 오랜만에 이 마음속에서 되게 연애라는 감정이 되게 불타올랐었던 그런, 내가 너무 그 연애의 불꽃이 이제 막 활활 타오르던 시기였었어. 근데 이제 내가 그 친구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내가 따라다녔었어. 거기 따라다니고 걔 먹고 싶다는 거다 사다 주고 괜히 뭐 사와가지고 그 친구 주고. 근데 그 친구 성격은 금사빠가 아니었어. 정을 잘안 주더라고. 근데 이제 그러고 그때 당시에 내가 이제 무슨 브랜드를 갔는데 향을 이렇게 맡게 해줬어. 향을 맡게 해줬는데 어떤 향을 좋아하는지 대충 알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평상시 알던 그 바디샵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 가가지고 그 친구가 좋아할 만한 향의 그 물건들이랑 꽃이었나? 그거랑 그리고 편지랑 이렇게 써가지고 상자에 담아가지고 걔 자고 있는데 내가 깨워가지고 잠깐 집 앞에 카페로 나오라 그런 다음에 내가 그렇게 선물을 줬어. 그랬더니 걔가 막 엄청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너무 고마운데 무슨 말을 못하겠대. 얘가 이게 좋아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얘가 리액션이 별로 없는 거야. 아, 별로 안 좋은가? 날 별로 안 좋아하나 싶었었어. 내가 이제 그렇게 정성을 쏟고 이 세상에 내가 걔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잘해줬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결국은 정을 줬어. 그래서 이제 나한테 고백을 했어, 그 친구가. 자기랑 사귀자고. 왜 일주일밖에 못 갔느냐. 그렇게 이제 서로 좋아 죽었는데 왜못 갔느냐면은 그 친구가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자존감이 낮았었어. 얼굴이 너무 잘생기고 성격도 너무 좋고 말도 이쁘게 하는데 자존감이 낮은 친구였어. 그래서 내가 너 진짜 잘생겼다고, 너막 진짜 남주혁 닮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막 거짓말하지 말라고, 왜 자기 놀리냐고. 그게 약간 이게 겸손이 아니고 안 좋아하는 그런 느낌? 자기가 칭찬받는 걸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한대. 내가 칭찬을 해줘도 약간 말을 좀, 아, 속으로는 안 그런 거다 알고 있어,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제 또 서운하지.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의 연애가 그때부터 조금 이제 좀 별로였던 것 같아. 자존감이 낮으면 얘들아 연애할 때 되게 피곤해. 일단은 자존감이 없으면은 자신감이라는 게 없어서 말할 때도 조금 답답하고 무슨 말을 해도 잘못 믿는 것 같아. 아무튼 되게 힘들었었어, 그때 만날 때. 그래서 일주일 됐는데 이제 우리 집에서 다 같이 잤어. 우리 집에서 둘이 같이 잤단 말이야. 어느 정도로 자존감이 없었냐면은 자고 일어났는데 화장실에 갈 때도 패딩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여기 얼굴을 가리고 가는 거야. 그 정도로 자존감이 없었는데 내가 그냥 이제 장난식으로 패딩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가고 있는데 내가 이제 밑으로 얼굴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봤어. 애인 사이에 야 그런 거 장난 못 치니 얘들아? 내가 그냥 이렇게 이러고 내가 봤다? 봤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리면서 아, 뭐야, 씨발! 이러는 거야. 너무 충격받았어. 어떻게 아무리 그런 장난이라 그래도 애인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할수 있지? 내가 그때 솔직히 좀 정이 많이 떨어졌었어. 결국은 이제 내가 헤어질 때 걔한테 난 너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자존감이라는 게좀 너도 높았으면 좋겠다. 너가 충분히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너가 일할 때 모습도 너무 멋있고 그냥 난 너가 뭘 하든 잘 됐으면 좋겠고 너가 자존감이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어느 정도로 이제 그 친구가 나한테 또 잘해줬었냐면은 처음에야 물론 내가 좋아했었지만 나중에는 그 친구가 조금 더 좋아했었단 말이야. 내가 아이폰 맥스로 바꿨을 때폰 이제 액세서리를 내가 산다고 액세서리 샵에 가가지고 한 5만원어치 폰 액세서리를 구매한 적이 있어. 근데 내가 이제 친구들이랑 놀다가 그거를 내가 도둑을 맞은 적이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그 도둑이 이제 CCTV에 찍혀가지고 막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하고 내가 그랬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저녁에 그걸 도둑 맞고 걔랑 이제 같이 그날 집에서 잔 거란 말이야. 우리 집에서. 다음날에 내가 일어났더니 애가 없어져 있는 거야.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막,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어디야? 내가 이랬어. 아, 나 지금 잠깐 다음 세로 나왔다가 들어가고 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았어, 빨리 들어가. 이러고 이제 들어왔는데 걔가 손에다가 뭘 들고 있는 거야. 걔가 알고 보니까 새벽에 잠을 안 자고 강남에 꽃시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엄청 큰몇 층짜리 꽃시장이 있는데 진짜 내 모니터보다 커. 진짜 큰 꽃다발 화분인가?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거에다가 이제 내가 좋아할 만한 꽃들을 하나하나 다 자기가 이렇게 데코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편지 쓰고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폰 액세서리들 그대로 사가지고 나한테 가져온 거야. 걔는 잠도 안 자고 이제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했었거든. 그 친구가 그 정도로 나한테 잘해줬었어. 근데 이제 그 정도였는데도 결국은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 보니까 연애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나중에 연애할 때 자존감이 조금 높았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근데 자존감은 진짜 별거 없는 게 누구나 다 자존감은 낮을 때가 있는 거야. 그게 자존감은 낮다가도 높은 거고 높다가도 낮은 거거든? 항상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항상 내가 잘생길 수가 없는 거고 항상 내가 못생길 수도 없는 거야. 어느 날 보면 내가 잘생길 때가 있는 거고 어느 날 보면 되게 못생길 때가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되게 모르더라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자기가 얼마나 잘생기고 자기가 매력 있는 사람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 가끔 이제 정말 가끔이지만 댓글 중에 남기 잘생겼어요 하는 댓글들 있죠. 나도 누군가한테는 잘생겼지만 그렇다고 나보다 잘생긴 사람도 정말 많아. 그 잘생긴 사람보다도 연예인들은 더 잘생겼고 끝이 없어 잘생긴 걸로 따지면. 그러니까 자존감의 방법은 그냥 또 다른 나를 찾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진짜 나 진짜 나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나의 매력 나의 어떤 그런 메리트? 그런 걸 한번 찾아보는 게.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와의 연애는 아직도 나한테 되게 가슴 아프게 남아있어. 나도 되게 좋아했었고 그 친구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서로가 이제 맞지 않음으로써 내가 기억할 때는 그 친구는 되게 가슴 아픈 연애였던 것 같아. 되게 진짜 가슴 아픈 연애야 걔는 나한테. 그래서 그 친구가 좀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